조선일보 나쁜 거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 마라톤은 좋아하고 파이팅! 조선일보는 물리칩시다. 멋지십니다. 힘내십시오. 마라톤 하신 분들 멋지십니다. 힘내십시오. 춘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춘천 시민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멋지십니다. 조선일보 싫어하시고 마라톤 좋아하시는 거 다 압니다. 힘내십시오. 자, 조선일보 싫어하시는 분들 앞으로 뛰시고 조선일보 좋아하시는 분들 뒤로 뛰십시오. 자,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역시 멋지십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 멋지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 열심히 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조선일보는 끊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동 멀리에서 오셨군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라톤 좋아하시고 조선일보 싫어하시는 거 다 합니다. 표정이 다 나타나 있어요.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멋지십니다. 분당 화이팅! 힘내세요. 아, 인사 좀 해야지. 내가 인사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오셨습니까? 와, 화이팅! 동아일보도 맞습니다. 파이팅 아저씨 1등 해라. 금메달 따십시오. 춘천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에 저희 그 TV안이 방송 그 녹화차 나왔습니다. 대신 조선일보 규탄 집회를 겸해서 2만 5천 명이 지금 오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여기서 이제 백랑이 농민 그 판넬도 춘천 그 분향소에 있던 판넬을 가져다 여기다 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우리가 집회 신고는 해서 집회를 하는데 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지금 제대로 못 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규탄 집회라고 보십니다.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 현장.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조선일보 규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토록 친일 행위를 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광화문에 그 높은 빌딩 세우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집 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민족 정신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출발이 저는 조선 동아일보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앞장좀 서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예, 그 조선일보 물러가라 앞을 지나가는 조선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서 참 잘 어울린다.